지난해 한 해는 세계적인 경제 불황으로 대구 경북 섬유류 수출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일부 업체는 IMF 때보다도 더 힘든 시기를 겪었다고 하는데요. 올해는 사정이 좀 나아질지 알아봅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30년 넘게 대구와 경북, 중국 등지에 공장을 두고 실과 원단을 생산하고 있는 이 업체는 지난 한 해를 그 어느 때보다 힘들게 보냈습니다. 생산품의 대부분을 중동과 베트남 등지로 수출하고 있는데 세계 경기 불황으로 곳곳에 수출길이 끊겼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미국이라는 새 시장 개척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걸프 전쟁이나 IMF 때도 이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근데 최근 한 3, 4년 동안 굉장히 어려웠어요. 사실 두바이나 이런 데 다 수출을 막히면서. 지난해는 지역 대부분의 섬유 업체들이 고전을 면치 못해 수출액이 전년보다 10% 줄었습니다. 대구 경북 섬유류 수출 현황을 보면 지난 2011년에는 32억 달러를 기록했지만 지난해에는 28억 달러 수준으로 떨어져 최근 5년 이래 실적이 가장 나빴습니다. 다행히 올해는 조금 나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대 수출 시장인 중국은 올해도 경기가 많이 호전되지는 않을 걸로 보이지만 베트남 다음 3대 시장인 미국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업률이 감소하고 있고 소비자 신뢰지수가 증가하고 있고 대선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미국은 수출이 신장이 될 거로 보고 있고. 한국섬유개발연구원은 올해 지역 섬유류 수출은 지난해보다 1.7% 늘 것으로 전망하면서 수출시장 다변화와 FTA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